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고스트 헌터 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 좀 상당히 특이한 귀신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공개 귀신이 유출됐다?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오, 뭐야?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애들이 좀 많네요. 신호등 귀신 신호기랑 그리고 가위바위보 귀신 가위바위보 귀. 컨셉 재밌다. 근데 이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직접 만든 고스트라고 해요. 이 정체 알 수 없는 귀신들의 탄생비야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하나가 알려주는 고스트 QMI. 고스트 헌터 카페에서 이벤트로 내가 그린 고스트 그림 대회라는 걸 진행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당선된 귀신들을 직접 이 고스트 헌터에 구현을 한 거예요. 대상을 받은 가위바위보 귀신과 진짜 고스트로 나왔대. 무서운 고스트들이. 아, 근데 컨셉도 좋지만 이거를 진짜 귀신처럼 잘 구현을 해냈어요. 궁금하지 않아? 나 현우가 전화 인터뷰를 해볼게. 인터뷰? 아, 이게 그 원작자분이 그리신 그림이고요. 이게 가위바위보기, 요거는 신호기. 동생과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동생과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너무 귀엽다. 9살밖에 안 됐는데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컨셉 창의력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창의력 대장이요. 야, 보통 규칙 잘 지켜야 하는 건데 무려 보았어요. 이번에는 무려 만 5살이면은 만 5살이면은 6살이거나 아니면 7살? 근데 이게 되게 못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거 진짜 잘 그린 걸로 느껴지거든요. 컨셉이 뭔가 어린아이가 나올 만한 감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 와, 당선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멋지다. 이것도 근데 잘 구현을 하셨네. EMI. 어떻게 이 그림들이 고스트로 재탄생하게 되었을까? 탄생하는 방식을. 먼저 컨셉을 그리고 나서 컬러를 입히니까 거기까지 완료. 매직. 야. 제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창작 귀신들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등급 자체는 전부 다 A급으로 등장을 했고요. S급이면 거의 뭐 약간 준 보스 느낌? 좀 약간 포스가 어마무시한 그런 애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A급으로 나왔나봐요. 그리고 G 2무기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빅녀석 얼마나 먹어야 나올지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아, 이 빅녀 15개 제발 다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빅녀 가자! 아, 이거 빅녀석을 좀 약간 초반에 재물을 좀 태운 상태에서 뽑아야 되려나? 아, 도깨비 옷도 많으니까 도깨비 옷으로 먼저 운세 체크해봅시다. 아이! 자, 요번 귀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A급 이상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빅녀석에서 나오거든요? 나와라. 와! 신호를 잘 지켜라, 신호기. 바로, 역시! 재물을 바치니까 잘 나오네, 와! 오케이, 깔끔하게! 신호등 귀신, 신호기 획득했습니다. 야, 누나야, 주민 누나야, 너 하루라도 출석 체크 안 하면 안 되냐? 주민 누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박주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와, 레전드 말하자마자 박주민 바로 튀어나온 거 보세요. 이거 이제 패턴을 파악했다니까. 여유가 없네. 나와라. 내가 원하는 미래. 너가 이제 다시는 안 나오고. 새로운 업데이트 귀신들을 모두 잡는 그런 그림. 아, 오늘 뭐 골고루 하나씩 다 나오는구나. 제발 마지막 한 개. 그 주인공은
가위바위보 귀신? 응, 아니야. 빅녀 살살 녹는다. 도깨비여서 재물 한 번만 더 바칠게요. 지 이무기 대신에 이무기가 나왔어. 이러면은 이거 시그널 맞죠? 나 나올 때 됐으니까 뽑아라. 그러면은 이무기 재물로 바치고 지 이무기 바로 뽑으면 This is 유튜브다. 제발! 아, 이무기야, 너 이제 약간 이미 한 번 나온 시점에서 너는 또가 붙을 수밖에 없어. 또 녹이라고 또 녹이. 응? 까위바위보! 아니 너 말고! 컬렉션 쌓였다. 이무기 전 나왔고요. 이무기 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쥐 이무기. 빅면 너무 비싸요. 치킨 한 마리 또 녹는다. 잘가. 나의 치킨 한 마리야. 이번에는 얼굴 좀 보여줘라. 이거 안 나오면 저는 다 먹습니다. 아 진짜 너 안 나오면 미래라고 했지 내가. 그러지 말자. 나 가위바위보 게 이거 뭐 버그 걸렸냐? 야 잠깐. 냉랭아, 내가 널 아무리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치킨 3마리가 순식간에 공중에 분해가 되고 있는 관객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하세요. 아 진짜 똑신. 와 너 뭐 오랜만이라도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 오늘 불량. 탱탱아 사랑한다. 너가 재물이었구나. 그렇지. 야 근데 가위바위보 뭔가 생긴거와 다르게 목소리 굉장히 커졌네요. 야야야야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완료. 아 60. 댕댕이가 유튜브 깍두 잡아주려고 또 너무 쉽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형은 너 믿고 있었다고. 오케이. 와 연속 실화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물 스택이었습니다. 멋있는 거 봐. 미쳤어. 야 진짜 근데 쥐 이무기 디자인 너무 잘 빠졌다. 번개가 치는 쥐 이무기까지 획득 완료. 아 오늘 너무 깔끔했습니다. 네. 아 쥐 이무기는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네요. 자 먼저 신호기부터 볼까요? 신호기. 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용서 못해. 신호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등장에서는 제2회 고스트 그림 대회 수상작이고요. 공격력 245입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조종해서 신호를 바꿀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신호를 안 지키는 뭐 빨간 불 때 뭐 무단횡단하고 그런 애들한테 참교육을 시켜주겠네요. 스킬 긴 혓바닥을 이용해 신호등 안에 상대를 가둡니다. 아 몸속에 땡겨와가지고 가둬버리나요? 자 다음은 가위바위보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든 가위바위보를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아 뭐야 팔로 달려? 와 이거 근데 가위바위보 개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찌를 냈어. 그러면은 뭘 낼지 모르잖아. 심리전 오지일 것 같은데? 그냥 무적의 가위바위보 같은 느낌입니다. 특징은 모든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13개의 팔. 팔로 달리는 느낌인가봐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순간 13개의 팔로 상대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 이 가위바위보기를 이길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가위바위보기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귀엽게 생겨가지고 상당히 무서운 귀신이에요 얘도. 자 마지막으로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쥐 이무기 등장이요. 날 환하게 앉아는 심판한다 쥐 이무기. 혹시 개인이 있으신가요? 저 비구름 있는 거 보면은 번개가 막 합쳐가지고 뭐 번개 폭풍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신규 귀신 부대 출격합니다. 필살기 바로 한번 보죠. 자 먼저 신호기 출격. 그 다음에 까위바위보기 빠우.
아, 목소리 너무 귀엽다는데. 자, 그 다음에 폭풍우 한번 일으켜볼까요?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예 귀신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작 귀신이 실제로 구현된 걸 보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 들고 디자인이 괜찮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업데이트 때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